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이란 다른 거다 저 아픈 사연 가슴에 놓고 살지 울지 마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이렇게 멋진 자리에 그냥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웠을 텐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귀한 가수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음악회이니까요. 끝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해드릴 노래는요, 김양의 신곡인데요. 제목이 흥부자. 어떤 분들은 흥부의 아들 이야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띄어쓰기 잘 하시면 됩니다. 흥이 많은 부자. 흥부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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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자
외쳐주셨는데요. 어차피 두 곡 더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많은 분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 참 좋아하셨잖아요. 아마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스타분들이 또 탄생을 했고 또 그분들을 보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일 텐데요. 거기서 김양도 잠깐은 출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전해드렸던 노래를 한 곡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딱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양이 그곳에서도 빨간색 수트를 입고 복근도 보여드리고 열심히 노래 불렀는데 아주 보기 좋게 똑 떨어졌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잡초를 김양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저희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하고 다니기가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노래는요 메들리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에 남아있는 많은 멋진 가수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나는 메들리 전해드리고 김양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